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이거는 제가 아니라 네. 구독자분이 주셨는데 아이디가 뭡니까? baby, baby, baby. 진짜로? 아 진짜? baby, baby? 아니 baby 뭔데 모르겠고 어. 그 무당분들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 점은 잘 안 본다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척들에 대한 점을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주변이나 지인 제발 저 좀 보지 마시고 위에 카메라 좀 보세요 좀 주변이나 지인들도 점을 안 봅니다.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와도 뭐 이렇게 차를 접대를 먼저 하잖아요. 그때 뭐 때문에 왔냐 뭐 이렇게 나도 예전에 점을 많이 보러 다녀봐서 알아. 붙들어 놓고 좀 떠보는 무당들도 있어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깨끗해야 점을 잘 봐.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안다면 내 생각이 섞이는 순간 점사는 다 틀려.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가족들이나 지인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쁘게 찍어 알았지?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을 안 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뭐 갑자기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인다던가 할 때는 뭐 조심해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정도까지는 얘기는 해주는데 막 앉혀놓고 뭐 몇 월 달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는 안 하죠 말을 하라고! 살지 그러고 이러고 있을까? 아 그러면 이제 지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잘 안 봐주고 먼저 한 번씩 툭툭 던지기만 뭔가 느끼거나 하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앉혀놓고 점 봐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차라리 딴 데 가라고 하죠 저도 일단은 그분이 이제 궁금해 하셔서 네네네 여쭤봤는데 그 다음 질문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라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. 그러니까. 힘들어요. 쥐어 짜고 있어. 예, 쥐어 짜고 있습니다. 아무튼 끝.